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절정. 사비시대 왕궁과 생활문화 모습이 국내 최초로 재현된 부여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밤이 되면 빛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화려했던 대백제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이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사비궁입니다. 궁의 가장 중심이자 왕의 공간이었던 천정전인데요. 혹시 저 지붕 끝에 날개처럼 달려있는 저 구조물 보이세요? 저게 바로 백제시대 건축물의 특징 중 하나인 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붕 끝에 날개처럼 달려있다 보니까 지붕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 날개 같다. 천정전은 왕실의 행사와 사신 접견 등 중요 행사를 담당하던 곳인데요. 왕을 위한 어전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중의상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의 나라였던 백제는 왕궁 가까이에 왕실을 위한 사찰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엔 백제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성왕을 위해 지어진 사찰, 능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곳 능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5층 목탑인데요. 전체 높이가 한 38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일반 아파트의 13층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저절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목탑의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명한 국보 금동대향로가 바로 이곳에서 출토됐단 겁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왕실과 사찰뿐 아니라 백제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재현한 생활문화마을과 백제 초기 도읍의 모습을 재현한 위례성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당시 백성들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다양했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송구하옵니다만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죄이옵니다. 대역죄인이시네. 여기요, 혼장 10대 추가요. 백제문화단지는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궁안 광장에서 볼거리 가득한 다양한 상설 공연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년 5월이 되면 기대되는 그것은? 전하! 백성들이 왕궁안이 궁금하니 야간에 궁을 개방해달라 청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래요, 문도 활짝 여시고 불도 환하게 밝히시고 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열기구 같은 것도 좀 띄우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백제, 백제 아닙니까? 당장 시행하시오! 백제문화단지는 매년 5, 6월에 야간 개장이 진행되는데요. 조명과 함께 밤의 궁전은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기구 체험은 궁전의 환상적인 밤 풍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았습니다. 열기구에서 타니까 하늘에 뜬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좀 더 한적하고 좀 고즈넉하면서도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더 이렇게 고요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했다.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사비성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아한 백제의 두 가지 매력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1400년 전 백제시대로의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낮과 밤이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백제 문화단지. 도민 여러분도 이곳에 방문하셔서 살아있는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